요즘 몇몇 댓글과 함께 커뮤니티 글을 통해 시인 정여민 군의 죽음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정말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몇 가지 정황을 통해 지금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여민 군과 관련된 글인데 제목은 정여민 군의 죽음에 대한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질문자님께서 정여민 군 죽음의 진실에 대해 글을 순수하게 남겼는데 어느 한 답변자가 남긴 글의 내용이 화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자의 글에서 정여민 군은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여민 군의 정확한 고향은 저 또한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정여민 군은 경상북도 포항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보냈었고 그로부터 2년 뒤 엄마의 병세로 인한 아버지의 권유로 정여민 군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4년에 영양군에 있는 오무마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글에선 정여민 군이 2005년에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답변을 남겼지만 정여민 군은 2003년 여름 태생이었습니다. 즉 2005년의 정여민 군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어떻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이 글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같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6일 정여민 군은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자살한 것으로 기재했고 그 이유는 정신적 스트레스, 가정환경, 인터넷 폭력 등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근거 없는 말들을 장엄한 소설로 나열한 글을 보고 저 또한 기가 차더군요. 결론적으로 요즘 소위 말해 채택이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어느 한 답변자의 거짓 정보로 인해 첫 번째 논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많이 혼동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정여민 군과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여민이라는 동명인의 친구와 혼동이 되셨을 겁니다. 그 친구는 바로 중고차 딜러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구루마님의 아들 김여민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여민 군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김여민 군의 영상 또한 시청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유튜버 구루마님의 아들인 김여민 군이 자꾸 한 사실은 맞지만 정여민 군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여민 군의 나이를 추정하면 21살이며 현재 대학생일 수도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혹여나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경우도 아니라면 지금쯤 어디선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성인으로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영재발굴단 출연 이후 지금까지 정여민 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여민 군의 근황이 몹시 궁금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대로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정여민 군의 삶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여민 군의 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정여민 군에게 바라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비록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글만큼은 또다시 세상에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하늘 아래 어디선가 어머님을 비롯해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정여민 군. 우리는 이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튜버 구루마님의 아들이신 김여민 군 또한 하늘에서도 행복하길 바라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